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독일 총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탄자니아의 새로 뽑히신 대통령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두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reprimand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도 봤을 그런 단어인데요.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rebuke 하는 겁니다. To rebuke. rebuke라는 거는 누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건데요. 그 뒤에가 약간 formally라는 게 붙었죠. 이 formally라는 거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무게가 좀 달라요. 엄마한테 꾸지람 받았어. 이렇게 할 때 그런 말투하고 대통령이 뭐 장관들을 견책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바로 reprimand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infraction인데요. 한번 볼까요? 명사인 거 알 수 있겠죠? An act that breaks a rule or law라고 했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법을 위반하는, 깨는 행동인데요. 바로 위반 행위, 뭐 범법 행위 이렇게 얘기할 때 infrac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한번 예문을 볼까요? For example, many government officials have been reprimanded for infractions and also public funds will no longer be used to pay for holiday greeting cards.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공무원들이요. 견책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견책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for dia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반, 뭔가를 위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견책을 그런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공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Public funds. 개인의 private 용도가 아니라 공금의 어떤 것이 더 이상 이런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약간 그 holiday greeting cards라고 해서 우리가 뭐 연말, 연시, 여러 가지 행사 때 인사차 보내는 그런 카드나 이러한 것들에 너무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자라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이제 그런 캠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기사 제목을 보니까요. New President of Tanzania cleans up 이라고 했습니다. 탄자니아의 새 대통령이 청소에 나섰다. 이거죠. Two popular campaign promises that politicians always seem to make are to clean up the streets and cut government spendi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인기 있는 선거 공약이 되겠네요. 선거할 때 제가 저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 campaign promises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치인들이 항상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인기 있는 선거 공약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I'm not sure about this, the first one, but anyways. 자, 막 길거리를 우리가 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씀씀이를 줄이겠다라는 걸 많이 한다는 거죠. And just a month or so after being elected president of Tanzania, John Magufuli has done both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요? 탄자니아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나서 한 달 남짓 되었는데 이 존 마그플리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앞에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를 벌써 해내셨다고 합니다. Very nice. 자, Magufuli canceled the country's independence celebrations and replaced them with a nationwide public street cleaning event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이 마구플리 대통령은요, 그 나라의 독립기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우리가 그런 걸 하면 딱 그날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여러 의식과 뭐 행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축하 행사 같은 거를 취소를 하고요. 오히려 이 celebrations 행사를 뭘로 대체했냐, 바꿨다라는 거예요. replace라는 거는 전국적인, 대대적인 공공거리, 즉 일반 우리가 이제 그런 길거리 청소 행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The president himself surprised citizens when he left his office to pick up garbage alongside residents in the country's capital, Dar es Salaam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본인은 오피스에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대통령 자신이 시민들을 깜짝 놀래켰는데요. 그 자신이 벌써 자신의 집무실을 떠나가지고 정말 이 수도 도시에서 그 도시 시민들과 나란히 함께 garbage,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는 거죠. Let us work together to keep our country, cities, homes and workplaces clean, safe and healthy. 이분의 이제 말을 인용해 보자면 우리 함께 협력합시다 라는 거죠. 우리 나라, 우리 도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Let's work together. Magufuli said as he collected litter according to Yahoo News 라고 있습니다. 자, litter는 쓰레기를 또 다른 말로 하는 것이죠.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Yahoo News에서 전했습니다. Many citizens including the country's former president applaud their new president's efforts. 많은 시민들, 많은 탄자니아 국민들과요. 또 전 대통령까지도 새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에 박수 갈채를 applaud 보냈다고 하네요. Which also include other budget cuts and attempts to reduce corruption that Malfuli has introduced since he was elected on October 25th. 자, 또한 이러한 이의 노력에는요. 그냥 같이 나가서 청소했다. 이거 말고도 이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다른 예산 감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력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많은 그런 특히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corruption, 부패, 부정부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구풀리 대통령이요. 그가 지난 10월에 선출된 이후로 계속해서 도입했던, 실시했던 여러 가지 부정을 갖다가 없애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들.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감축하고 돈을 아껴 쓰는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봤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뭘 했을까요? For example, many government officials have been reprimanded for infractions. 많은 국가 관리들이요. 위반 행위로 인해서 견책을 받았고요. 책망을 받았고 and also public funds will no longer be used to pay for holiday greeting cards. 어떤 연휴 인사 차원에서 쓰는 카드에 공금을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Tanzania is located in Eastern Africa and is on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It's also battling a nationwide outbreak of cholera, which is an intestinal infection that has made nearly 10,000 people sick and killed at least 150 more. 자, 이 외에도요, 지금 콜레라가 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그 콜레라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런 내장기관의 감염 질환인데요. 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감염이 되어서 적어도 1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멋진 대통령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